하루가 막 시작되는 이른 아침,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이 굉음과 비명이 서울 창천동을 덮칩니다. 지은 지 고작 4개월 된 와우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. 부실 공사로 인해 빚어진 예견된 비극, 오늘은 바로 그날 4월 8일입니다. 이촌 향도 지방을 떠나 서울로. 6.25 전쟁 이후 이 수도 서울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. 결국 이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변두리, 산자락, 아주 판자촌이 질비하게 늘어서게 되죠. 이 당시 서울시는요, 이 서울의 판자촌과 이 무허가 건물을 싹 철거하고 재개발을 통해 서민용 아파트를 짓기로 합니다. 기한 내에 빠르게 입주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울시는 아파트 골조만 짓고 나머지 공사는 입주자가 담당하도록 합니다. 또 입주금이 없어도 가구당 20만원씩 15년 동안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서민들의 큰 환영을 받죠. 여기서 과역이 발생합니다. 분위기 좋잖아요. 뭔가 다들 좋아하는 느낌 드니까. 그래서 이 기회에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. 예산은 그대로인데 계획된 집보다 더 짓는다? 그럼 이게 어떤 계산이 나오는 거죠? 그렇죠. 한 아파트당 들어갈 돈이 턱없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정상적 건축이라면 당시 한 동에 1200만 원이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66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. 어이쿠야, 거의 반인데요. 이 시작부터 위태로웠던 와우 아파트, 이 와우산의 그 70도 경사를 버티기 위해서는요, 그 한 기둥에 필요한 철근이 70개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사용된 철근은 5개. 70개가 필요한데 70개가 들어야 되는데 5개 들어간 거예요. 완전 날림 공사. 야,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이 공사는 급박하게 진행되었고요. 와우 아파트는 단 6개월 만에 완공이 됩니다. 이주민들은 들뜬 마음, 너무 기뻤겠죠. 자기 집을 갖게 되니까요. 이러면서 새 아파트 입주를 시작합니다. 그러다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던 봄, 1970년 4월 8일 아침, 와우 아파트 15동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무너져 내립니다. 이때 아파트에서 자고 있었던 주민 33명 사망. 이건 정말 예견된 참극이잖아요. 그런데 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성수대교, 삼풍백화점 참사. 아이고,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잖아요.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거, 이게 그래도 이 왜소한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 배워나가는 겸손함 아니겠습니까?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았던 이 인간의 모습, 이 탐욕,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. 역사를 통해 배웁시다.